자, 김 의원, 지금 네. 조근관 증후군, 김정은의 병명이 조근관 증후군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화면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5월에, 그러니까 뭐 의사는 아니시지만 다리에 이제 물혹이 생겼다는 거고 저거 제거 수술을 했다는 거죠? 예. 아, 저게 어떨까요? 저게 뭐 저것만 봐서는 뭐 김정은 뭐 어떤 그 신체나 여기에 뭐 결정적 무슨 문제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걸로 봐야 될지. 예. 농담 삼아 얘기하면 이제 족발에 문제가 족발. 문제가 생긴 건데, 족발에. 예, 그 할아버지는 네. 여기에 이제 혹이 있었습니다. 혹. 그렇죠. 예. 김일성. 예, 혹이 저도 이제 봤는데 엄청나게 컸어요. 그게 그리고 사진 찍을 때 1호 사진이라고 하는데 항상 그쪽 방향은 찍지 않고 항상 이렇게 오른쪽에서 찍어갖고 이게 혹이 나타나지 않게 했거든요. 근데 양성은 아니라고 합니다. 양성 종양은 아니고 음성 종양. 그러니까 이제 그게 포시고 그런 종양은 아니어서 이제 끝까지 뭐큰 탈이 없이 사기는 살았지만 이제 굉장히 컸거든요. 아마 김정은이 그걸 발에 지금 유전적으로 물려받지 않았는지 그건 잘 그렇게 모르겠고, 뭐 돼서, 어쨌든, 예, 근데 문제는 왜 생겼냐가 문제죠. 네. 몸 너무 나서, 비만, 살이 너무 쪄서 애멘탈 치준지 뭔지 먹고 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아마 저게 이제 이 살을 그 다이어트 하지 못하고 저렇게 몸 계속 이제 뚱뚱한 몸을 유지하면 아마 계속 문제가 되겠죠. 네. 뭐, 한때는 무슨 위 밴드 수술을 했다. 뭐 너무 많이 먹으니까. 뭐 예.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왜냐면 최근에 또 그게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남한에서도. 글쎄, 신해철 씨. 그렇죠. 밴드 수술을 했다는데, 그건 뭐 아직 확실하게 밝히질 않았고, 저런 발목 문제는 약간 분명한 것 같고, 원래 발목이 한번 농구하다 다쳤는데, 그때 이제 피를 제때 뽑아내야 되는데, 이 죽은 피라는 시큼한 피를 뽑아내지 않으면, 저게 이제 말하자면 후에 가서 저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여기서 정리하고 네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최룡해를 황병서 총정치국장보다 먼저 호명을 한 보도가 있었어요, 북한에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룡해가 계속 지금 김정은 수행하는 거에 계속 따라다니고 있기도 하고. 네, 저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북한 전문가이신 안찬일, 김강진 선생님과 얘기를 해봤었는데 분명히 변동이 생겼겠죠, 아마. 황명서보다 높은 직급이 북한에 분명히 있죠. 예를 들면 조직 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직급이 있습니다. 국방위원회 뭐 부위원장, 뭐 일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런 직급 변동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단 김정은의 믿음 하나로, 믿음과 배려 하나로 황명서보다 왜 먼저 허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변동이 생겼는데 아직 지금 체크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뭐 조만간에 최룡해를 다른 직함으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 네, 있겠네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 우리 김 대표님이 설명했지만 이제 조직 비서 자리가 비어 있고 조직 부장 자리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뭐 일각에서는 또 어떤 전문가는 이제 그저 뭐야 최용해가 이번에 조직 비서에 임명된 것 같다 이런 설을 내놓았는데 조직 비서. 조직 비서 자리 그동안 이제 김정일이가 쭉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았던. 그렇게 중요한 자리입니까? 예, 조직 비서. 그렇죠. 조직 비서는 당 전체를 컨트롤하는 그야말로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네. 총비서, 제1비서가 상징적 인 자리라면 조직비서는 그걸 실제로 움직이는 현재 네. 이제 조현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조직지도부 전체를 좀 움직이고 있지만 예. 비서 자리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지도부 부부장보다도 훨씬 그렇죠. 높고 거의 총비서 다음 자리니까 이것은 뭐 당내 거의 2인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김여정한테 가지 않느냐 뭐 김기영이한테 가느냐 논란이 많았지만은 최용희가 최근에 백두산 줄리와 백두혈통이 좀 충돌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백두산 줄리에게 안보해서 그래 빨치산 2세들 너희한테 준다 이렇게 안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북한에서 예, 황병서 총정치국장보다 높은 지위가 서열상으로 김영량 상임위원장, 외형적으로 이제 국가 수반이죠. 그다음에 총리, 요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총리가 당에서 뭐 실권을 쥔 건, 실권을 주지는 않았지만 국가 직책이라 서열상, 의전상, 예, 당종 군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상임위원회 위원장
그다음에 총리 네. 김정은 다음으로 이제 호명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각종 행사에 그렇게 이제 나타나고. 네. 그 당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당 조직 비서 네. 이게 항상 공석이지 않았습니까? 네. 김정은 시대 때 이 김정은 스타일로 봐서는 이게 임명해줄 수 있다. 아. 네,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위 부장도 네. 원래 오랫동안 공석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김정은이 자기 집권하면서 김원웅을 이제 안전부장으로 임명을 했죠. 네. 그러니까 김정은 스타일로 봤을 때 이제 당 조직비서에 임명했을 가능성 하나고 네.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네. 지금 최영애가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이게 당정군이 다 망라되어 있어요. 네. 체육지도위원장 밑에 부총리들도 있고 그다음에 군 장군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체육행사에 갔기 때문에 그 뭐 여자 축구 관람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그래서 허명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도 아마 한번 좀 지켜봐야겠네요. 예. 자, 아까 김여정 얘기를 했는데 김여정이 뭐 결혼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39호실 뭐 간부와 예. 그게 어떻습니까? 이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그런 말이 들리고 있는데 글쎄요. 확인이 되고 있나요? 그 RFA 쪽에서 아마 한 것 같은데 네. 그 뭐 저희들은 그렇게 그 신비스럽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아. 시집갈 나이니까 시집 갔을 거고 네. 거기서 이 정도로 보는데 네. 그래도 김여정이가 서희구 김정은의 그 주변을 컨트롤하는 역할까지 한다고 하니 네. 그 의미가 부여되는데 네. 뭐 시집 갔다. 이 정도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네. 좀 더 지켜보느라면 그 배우가 대상자가 누군지 정말 네. 이 얘기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 배우자가 장성택 역할까지 하는지 네. 뭐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문제다라고 봅니다. 뭐 김여정 나이가 아직 어리고 뭐 남편이 뭐 남편 나이도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네. 뭐 아직 젊은 나이일 텐데. 근데 북한에서는 27살이면 결혼 적령기를 조금 오버한 겁니다. 네. 우리 한국보다 네. 좀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문제는 김정은이 최근에 김경희 장성택이 정치 무대에서 사라지다 보니까 네. 어떤 혈맥들이 약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빨리 김여정을 결혼시켜서 그 남편도 아. 권력에 참여시키는 쪽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그러니까 핏줄 권력을 좀 그렇죠. 강화하는 그렇죠. 차원에서 빨리 이제 결혼을 시켜서 네. 어떤 중요한 롤을 맡길 가능성이 네. 있고. 그게 이제 커가면 이제 제2의 장성택으로 이제 권력을 자리 잡아가는 것 예.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